안녕하세요. 산림치유지도사 김성희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산림치유 비대면 프로그램 4차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사람이 자연을 좋아하고 또한 자연 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자연 미술 테라피로 그동안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그럼 숲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숲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국립 양평 치유의 숲 속에 있는 하모니장입니다. 모든 경관과 잘 어우러진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또 풀벌레 소리, 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 있어요. 저 금강굴에서 금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바람소리, 이 모든 것을 한 품에 끌어안고 있는 하모니장이에요. 자, 이곳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명상도 하고 또 오수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힐링 공간이 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자연 미술 테라피로 조약돌에 나의 꿈을 표현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선과 면이 아닌 점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점으로 그리는 그림을 점묘화라고 합니다. 이 점묘 기법이 또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작품에 몰입함으로 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한 정서 안정감으로 스트레스도 해소되면서 창의력 향상과 또 자신감 회복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꿈나무로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꿈이 있다면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행복한 모습을 점으로 하나하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 다 완성되고 나서의 그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나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에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배가 한 곳에 정박하려면 무거운 쇠로 된 닻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결에 휩쓸려서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니까요. 사람 또한 마음 둘 곳이 없으면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주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고 조약돌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큰 돌에 치이고 제 몸끼리 부딪히고 파도에 휩쓸려 동글동글 매끈매끈한 지금의 제 모습이 되었어요. 시련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동글동글 더 부드러운 모습이 되는 조약돌. 조약돌이 부드러운 것은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낸 보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드러운 조약돌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조약돌의 일생과 나의 일생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흔적에 따라 모난 것이 둥그러지고 패여있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오늘의 나를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맑고 깨끗한 잔잔한 물결 아래 누워 있습니다. 물 위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헤엄치고 찬란한 햇살이 유리알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수면 위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은 소망, 희망 등 어떤 꿈을 펼쳐볼 것인지,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 부모, 형제, 친구 또는 이웃 등 이젠 사랑으로 화해를 해보려 합니다. 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주머니에 보시면 여기 펜이 있어요. 펜 꺼내시고 자, 조약돌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여기는 네, 검정 아크릴 물감으로 바탕을 칠했어요. 네, 굳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했습니다. 그럼 제가 스케치부터 하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쭉쭉쭉 밝은 색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나무 모양을 먼저 하고 네. 다음엔 오늘 그림은 점으로 할 겁니다. 점을 콕콕콕콕콕콕 찍을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모든 색을 칠할 건데 내가 어떤 바라는 희망이 있으면 하나하나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꽁꽁꽁꽁꽁 예쁘죠? 직접 하시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마무리는 꽁꽁꽁. 자,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밤하늘에 빛이 반짝이는 흰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작품 다 완성하셨나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꿈나무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한 마음에 다시 될 겁니다. 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가족들과 함께 네,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또 다운된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고 또 숲을 찾아주셔서 네, 면역력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숲에서 만나요.